일주일 내도록 비가 온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기. 네. 우리나라 애들이 우기죠. 이제 장마랑이보단 네. 거의 우기에 우기입니다, 가까운 우기. 시기인데 이 시기 잘 버텨내시고요. 네, 오늘은 이 동쪽에 이런 점점점 혹독해지는 날씨 를 기념하면서 동남이어 아,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스트만의 E1OOSS 더블 O 더블 S 모델인데요. 이 더블 O는 바디죠. 더블 O 바디고 그리고 SS는 슬로프트 숄더. 그래서 어깨가 툭 떨어져 있는 어깨가 동글게 말려 있는 요 모양을 슬로프트 숄더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가 되게 잘록하죠. 작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블 O 바디를 두 개를 더 했었는데 예전에 했던 더블 오바디는 이거보다 좀 비싼 모델들이었어요. 오늘은 E1 더블오잖아요. 저번에 E10 더블오를 했었는데 이건 184만원이었고 76.5가 나왔습니다. 명호씨는 이스트만의 소국집, 저는 모놀로고 이렇게 드렸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빠른 반응성과 좀 살짝 이 피지컬이 좀 작은 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모놀로그, 소곡집 이런 그렇지. 키워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2 더블오 모델, 이 22 더블오 모델이 가장 비쌌죠. 254만 8천 원이었는데 요거는 74.5. 오히려 점수는 약간 내려갔습니다. 가성비 점수가 떨어지면서 돌아온 황해의 무법자, 보급형 깁슨 깡통 이렇게 아무래도 더블오는 깁슨의 더블오 트리플오 이런 것들 이 더블오는 피지컬에서 오는 특징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뭐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럼 바로 오늘 가장 지금까지 더블오 중에서는 저렴한 E1 더블오 슬로프트 숄더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만 8천원, 100만원 언더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은 101.5cm, 무게는 1.84kg, 두께는 96mm, 9프렛 뒤뜰레는 75mm입니다. 쉐입 더블오,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스 플러스, 측급판은 솔리드 샤펠레로 이게 올솔이에요. 네, 80이지만 올솔입니다. 피니쉬는 트루톤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르주아가 개발한 무광 피니쉬로 부르주아의 다른 모델들에도 다 사용이 되는 피니쉬입니다. 그리고 썬버스트 색상 가지고 있고요. 넥목재는 마호가니의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넥에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3플러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넛의 43mm 너비, 지판은 에보니,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0 제스카 FW43080 프렛이고요.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은데요? 네. 이게 확실히 레인지가 확 넓진 않아요. 이렇게 확 넓진 않은데 있을 거 다 있어요. 베이스도 뭐 그죠? 소박하면서도 그죠? 가지고 있을 거 다 갖고 있어요. 약간 미니어처 느낌. 다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좁은 공간 안에 재료들을 잘 모아놓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좋은데요? 이게 이 22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에 솔리드 월럿의 앤틱 바니쉬 피니쉬였거든요. 앤틱 바니쉬 피니쉬였는데 이텐은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에 솔리드 마호가니의 글로스 피니쉬였고요. 지금은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의 사펠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재 등급을 낮추면서 가격은 확확 줄였는데 사운드 자체의 특성은 되게 잘 유지한 것 맞아요.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그 더블오의 매력이 아주 잘 살아있어요. 다른 기타들의 어떤 스펙에 비해서는 스펙만 봤을 때는 사운드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면은 100만원 원대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랄까 좀 컴팩트해가지고 네. 누구든지 치기가 좀 편해요. 맞아요. 네. 가성비 쭉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확 올라갔죠. 네. 좋아요. 더블오니까 한번 저거 솔로톤도 한번 라인 체크도 한번 네, 해볼게요. 솔로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확실히 네. 빠른 반응성 피지컬이 작은 대신에 그죠? 속도가 빨라요. 딱 치자마자 탁탁 치고 나오죠. 작고 빠른 선수들 있죠. 네. 포인트 가드 약간 송태섭 이런 느낌. 맞아. 슉슉슉 빠져나가는 그런 맞아.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동희. 강동희. 어떻게 세 글자의 사투리가 담기냐. 그 강동희. 미치겠다. 이거는 날코여 가지고 이게 다예요. 네. 확실히 소박한데 다 가지고 있다가 네. 사실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기타.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이제 비 오니까 소나기 내린다. 비 오니까 소나기 내린다. 네. 오늘은 오지 않지만 그렇죠. 일기예보 같은 성격으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비가 아주 소박하게 내려요. 네, 네 소나기인데 막 소나기. 완전 스콜 같은 느낌은 아니고 네, 그쵸. 살랑살랑 내립니다. 좋아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막 우박이 떨어지거나 막 태풍이 몰아치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산 속에서 듣고 있는 빗소리. 우산 속에서 듣고 있는 빗소리. 우산이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좀 소박한 느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가격은 싸지만 이 별 다섯 개를 드리고 싶어요. 스타 다섯 개, S가 다섯 개입니다.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솔리드 사펠리. S가 다섯 개. 너무 웃겨 대지 마. 또 욕먹는다고. 네. 별이 다섯 개, S 다섯 개예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4, 총점은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6점, 평균 점수는 75점입니다. 명호 씨가 뭐 디자인 14,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 이
요런 깡통 느낌이잖아요.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 드레드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다른 지금 뭐 예전에 썼던 848,000원짜리 E1 OM 모델 같은 경우는 72.5였는데 이때도 올소리여가지고 저희가 오 이 가격이 올소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72.5에서 이건 75.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네. 소리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 E1 더블오 슬로프트 숄더 모델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E1 이 슬로프트 숄더 드레드넛입니다. 아, 드레드넛. 네, 드레드넛으로 가볼게요. 가격은 역시나 동일하게 798,000원. 아주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양 또, 느낌이 약간 그 J45 같은 느낌이 나오겠네요. 그러게요. 또 좋은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E1 슬로프트 숄더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